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말레이시아 DSA 잘 다녀오셨습니까? 오늘 새벽에 6시? 아직 뭐 처음 갔던 거. 예, 그때 귀국을 하셨는데 예. 고생 좀 했습니다. 고생하셨어요. 그래서 뭐 현장에서 뭐 하루 정도 뭐 취재를 했는데 예. 역시 우리는 관심사가 대한민국의 관심사는 이제 말레이시아 공군에 처음으로 이제 FAO시 M형이죠. M형 예. 18대가 수출이 예. 되죠. 수출이 돼서 지금 그 카이의 사천 공장에 예. 생산 라인을 지금 깔아놓은 건 아니고 시작한 건 아니고 아, 아직 시작은 그 안 주변 정리. 생산 라인 주변 정리를 이제 시작을 했답니다. 아 그래요. 예, 그래서 18대 이제 납품을 26년에 이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뭐 바빠지고 있고 또 현지 분위기는 이제 우리 기대가 많더라고요. 우리 그 FA50에 M형에 대한 기대가 말레이시아에서. 예. 그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동안에 이 사업의 취지가 말레이시아 네. 공군이 이제 그 동안에 영국제 호크 훈련기 네. 겸 경전투기. 예. 그거하고 이제 지금은 도태시켜서 보관하고 있는 미그 29 러시아제. 그래서 두 가지 전투기를 이제 대체하는 이제 사업으로 시작이 됐고 네. 영어 명칭으로는 이제 LCA/NIPT. 그러니까 경전투기 사업이자 네. 전술 임무기 사업이 이제 겸해서 그거 그 용도에 딱 맞는 게 우리 FA50이죠. 그것도 개량형으로. 그래서 일단 1차로 이제 18대를 발주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고. 그래서 뭐 행사장에서는 가장 뭐 중앙 네. 중심에 그 해당되는 말레이시아의 뭐 방산업체라고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뭐 오파상 비슷하게 네. 그 케말락이라는 이제 부스에 네네. 그 안에 이제 카이가 가운데 들어가 있더라고요. 아 센터에. 예 센터에. 네, 같이들 이제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요. 만나서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 다음 수주, 세컨 배치죠. 2차 수주 대한 기대도 크고 또 현지에서는 이제 그 보도 이제 기사가 나온 게. 또 이렇게 분위기 띄우기 위해서 네네. 이게 상당히 지금 서두르고 있다 서로 양쪽 다 그러니까 2차 사업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물론 이 본격 실무 협상은 이제 2026년부터 이제 하게 된대요. 1차분을 이제 받으면서 네네.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고 그러고 뭐 제가 봐도 분위기 좋았고 자 이렇게 직접 또 안 대표님께서 말레이시아 DSA를 다녀오셨는데 네. 그 나라의 밀떡 이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한민국 카이의 FA50M을 상당히 반긴다고 들었어요. 그래서 제가 현지 보도를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. 네. 말레이시아가 계약 이행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고 있어서 추가 도입 가능성이 매우 높게 지금 전망이 된다. 그렇게 보도가 나왔고 현지에서 그 현지 행사, 언론 매체에서 네, 행사 이제 첫날. 그래서 이제 이 말레이시아 공군이 네. 1차분과 동일한 플랫폼을 이제 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네네. 물론 이제 최종 결정은 또 이제 2차분에 대해서 이제 같은 기종을 할지는 결정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좋아서 2차 도입분도 계속 같은 기종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. 근데 이제 배경에는 이게 지금 LCA 경전투기 겸 뭐 리프트 전술 임무기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그 러시아제 미그19 전투기를 사용을 했었는데 그렇죠. 그게 이제 엔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운영 유지가 어려워서 네. 그냥 다 옆으로 다 쳐버렸어요. 그러니까 일선 장비에서 다 배제해서 예. 창고에 지금 다 보관을 시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고 네. 두 번째는 이제 영국제 호크 훈련기 네. 복제형하고 이제 단자형 그 경전투기형 두 가지를 다 구비를 했는데 도입을 네네. 했는데 예. 이게 또 그 같은 맛 상대국. 그러니까 인도네시아? 예, 인도네시아도 인니? 예, 인니가 동일한 기종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옛날처럼 그 옛날 뭐 70년대 이후에 똑같은 기종을 사면은 또 이쪽도 사고 이제 그거를 좀 탈피하고자 네. 그래서 고성능의 FA50M 그것도 이제 A사라이더가 들어간 장착돼. 그래서 먼저 이제 지른 거죠. 그런 와중에 이제 뭐 일주일 전 얘기지만은 그 지금 개삼류 고객 때문에 네. 제가 이제 갔을 때도 분위기가 이제 전파를 해주시니까. 그래서 말인데 이 말레이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? 그 KF21에 대해서는 지금 이쪽에서 관심 표명을 이제 하고는 있는데 일단 1차분 이 지금 FA50M 있죠. 네네. 이거를 이제 A사라이더 장착돼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보다 좋은 그 버전을 사는 거기 때문에 네. 이거에 대한 기대도 크고 그거를 빨리 장만해서 운영을 하면서 2차분도 또 사고.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공군의 이제 KF-21 보라매가 120대가 다 완전 전달되는 네네. 그 2032년 그렇죠. 32년 2032년 경에 KF-21을 이제 구체적으로 검토할 거로 이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아 그래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느낀 거는 네. 이 개삼류 고객이 이제 우리 한국 언론에서 아주 뭐 난리가 났고 이제 막 예, 그랬었죠. 계속 뭐 오늘도 그렇고 예, 예.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켜보면서 아 저거 빠지면은 우리가 또 사면 되지 않을까. 말레이시아에서도. 네, 그래서 하여튼 관심도가 지켜보면서 또 집중되고 있더라고요. 아, 그래요. 근데 이게 말레이시아 이제 전체 육해공 국방부죠. 네. 분위기는
좀 독자적인 뭐 무기 수입이라 그럴까? 그게 인도네시아가 좀 틀려요.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우리를 이제 뺨따구를 때리고서 그 프랑스제 뭐 잠수함이라든지 라파를 지금 하다못해 뭐 그 프랑스제 다소사의 그 저기 구형이죠. 네. 중거 전투기 미라지 2척까지 손을 대려고 했던데 그 취소했고. 네. 그 정도로 이제 프랑스 유럽의 서유럽 쪽에 뭔가 이렇게 더 지속적인 무기 발주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렇죠. 뭐 일설에 의하면 이제 커미션 문제가 뭐 있다고 하는데 뭐 제가 확인된 건 아니라서 일단 네. 그냥 설로 얘기 말씀드리고. 근데 말레이시아는 이제 또 그걸 보면서 다변화, 무기 도입 다변화를 이제 시작을 한 거고 그중에서 이제 또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들어가게 됐고 네. 그리고 또 현장 그 이제 전시장이 꽤 넓고 뭐 여러 층이 있어요. 뭐 해서 뭐 층별로 레벨 1, 2, 3 했는데 전반적으로 튀르키예 물건들이 강세를 띠고 있더라고요. 튀르키예 뭐 항공 분야, 해상 분야, 그다음 수중 분야까지 면허 생산한 잠수함까지 독일제, 그다음 육상 분야는 또 어떤? 육상 분야는 뭐 장갑차 하다못해 소총. 아 말할 것도 자동, 없다. 예. 어. 아주 뭐 전체적인 그 점유율, 그러니까 부스 점유율이 꽤 높더라고요. 아 그래요. 예.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중앙 좋은 데 가 있지만은 네. 우리는 이제 시작인 것 같고. 아. 물론 이제 또 구석대기에 더 저 구석으로 가면은 또 LIG 넥스원의 천궁 2도 있었고. 아니 LIG 넥슨이 왜 구석대기에 박혀 있습니까? 뭐 지도금 이사를 또 팔아야 되니까. 근데 네. 위치는 좀 저기 저 끝에 있어요.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닌데. 아 나쁜 건 아니야. 그러니까 걸어가기 좀 거리가 있고. 아 예예. 예. 두 번째는 이제 풍산도 가 있더라고요. 근데 풍산에서 이제, 예, 풍산에서 또 말씀하신 게 좀 특이한 게 예. 조심스럽다. 자기네들은 탄약을 만들어 수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. 홍보를 적극적으로 여기 왔지만 하기가 뭐하니까 그냥 이 전시물만 보고 가세요. 그래서 아, 예, 알겠습니다. 그랬죠. 근데 그래요. 근데 귀국할 때 예. 같은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거기도 아, 담당자. 예, 그러니까 4일 전시를 하면서 딱 3일만 다들 하고 철수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우리 방산 업체들 사람들. 예. 예. 아니 그런데 이번 말레이시아 DSA에서 이 대한민국의 FA50 M형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다고요? 그들 자체가 선정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, 네. 그 케말락이라는 이제 그 카이의 협력 네. 그 현지 업체죠. 바로 옆에 말레이시아 공군 부스를 냈어요. 딱 붙어 있어요. 같이. 네. 예. 그리고 이제 포스터, 핵심 포스터하고 모형이 네, 뭡니까? FA50M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전시회에서 볼 수 없는 이제 포스터를 자체 포스터를 해서 붙여가지고, 네네. 보통 이제 모형들 이제 큰 거 봐야 이렇게 좀 이렇게 만족감이 있는데, 네. 저는 또 이 그림이 더 멋있더라고요. 아 그림이. 네. 그리고 또 이렇게 뒤로 돌아가면 뒤쪽에도 다 이렇게 막 걸어놓고 우리 수리온, 그다음에 마리온. 수리온, 마리온. 네, 수리온, 마리온 또 포스터 다 붙어 있고. 아. 그래서 분위기가 그 중앙 그 이렇게 그 해당되는 그 층에 중앙에 네.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찾아가기 쉬웠어요. KF21 포스터는 없었습니까? 아, 그건 아끼는 것 같더라고. 아까 말씀드린 대로. 예예. 예. 하나씩 이제 하겠다는 거죠. 아, 단계별로. 네, 지금 하여튼 FA50M 계약과 발주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데. 왜냐면 이제 그 배경을 또 말씀드리면은. 네. 일단 이 말레이시아 공군의 우선 대체 사업이 이제 미그29, 그다음에 호크 계열. 네. 그래서 이게 36대를 이제 확보를 하면은 지금 FA18D 호넷 미국제 보잉사. 예, 예. 그 옛날에 이제 97년도가 이제 구입을 했는데 좀 뭐 8대밖에 안 샀어요. 근데 이 8대의 목적은 하푼 공대함 미사를 탑재해서 주변국 바다에서 이제 누가 쳐들어오면은 네네. 그 해상 타격. 그래서 그런 용도로만 아주 이렇게 좀 이렇게 좁아진 용도죠. 하나의 용도 집중하는. 네. 근데 또 이 잘 아껴 잘 써가지고 지금 8대를 잘 유지를 하고 있어요. 아, 그래요. 근데 이제 한때 뭐 한 10년 전에 그 호주 쪽의 업체가 후속 군수 지원을 맡다가 뭐 계약이 어그러져서 좀 이렇게 운영 유지가 어려웠다고 하는데. 네. 근데 최근에 또 뭐 그쪽 현지 뭐 또 보도에 하면은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네. 향후 지금 올해부터 24년부터 향후 12년 동안 잘 쓰겠다. 계약을 또 잘했기 때문에 예산 배정을 잘했기 때문에 그럼 이게 또 무슨 얘기냐면은 네. 우리 대한민국의 KF21 보람의 블록 2까지 있죠.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죠. 120대 예. 2030년대 다 완료하고 양산을 네. 그 시점에 또 바톤을 이어받아서 FA18D 호넷 복자호넷 대체 사업을 이제 하겠다. 아 그러면은 FA18 호넷의 대체용 기는 대한민국의 KF21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. 뭐 그러니까, 이 말씀입니까?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로드맵이 이제 말레이시아 공군이 상당히 우리한테 이제 호의적이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네. 물건에 대해서 만족을 이제 받아서 운영을 또 해봐야 되겠지만은 하여튼 계약 그 과정이 또 순조롭고 그다음에 사천에 또 이렇게 팀들이 관리 네. 팀들이 나와 있는데 네. 상당히 좋아하고 있고 분위기 좋기 때문에 아, 그래요. 2차 수주에 대한 기대가 지금 이번에 DSA에서 좀 높아졌고 네. 그럼 36대죠. 예, 그다음에 예. 이제 그 8대 대체를 3차 사업으로
별도로. 아. 연속 이어서 이제 갈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대한민국의 카이가 2026년 10월까지 이 FA50M 네 대를 먼저 인도를 하고 네. 그리고 나머지 14대는 네. 2027년 말까지 네. 인도할 예정이에요. 예. 이게 좀 계약 금액이 어떻게 되죠? 한번 읽어주시죠. 아, 알겠습니다. 네. 리마 23 랑카이 에어쇼죠. 랑카이 에어쇼 네. 이것이 개최된 5월에 네. 총 9억 2천만 달러 네. 한화로는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도입 최종 계약식을 네. 했습니다. 네. 예. 작년 일이죠. 예. 그렇죠. 네. 그래서 이제 현재 생산 라인을 이제 청소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구획 정리하고 KV21 라인도 또 정비도 하고 있고 제가 작년에 이제 갔다 왔어 연말에 갔다 왔을 때는 이제 뭐 눈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. 네. 이번에 또 현지에서 물어봤습니다. 했더니 아, 아직도 뭐 청소 준비 정리 하고 있다고. 그러니까 눈에 보려면은 눈에 나타나게 하려면은 최소한 빨라도 연말 올해 연말쯤 가면은 아, 그래요? 기본 이렇게 이제 라인 깔아놓은 거 예, 정 이렇게 딱 구획 정리해가지고 아. 연말까지 봐야 되고. 네네. 그다음에 또 이 현지에서 분위기가 좋다고 하는 이제 배경 또 네. 말씀드리면은 이 말레이시아 공군이 최신형 그 중에서 이 F-50 T-50 계열의 최신형을 이제 발주한 거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에이스라이다 장착하는. 예예.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 그 말레이시아 내부에서 야 그래도 우리가 그 경쟁국인 태국 인도네시아보다는 성능이 더 고성능을 우리가 발주했어 앞서가는 거야. 아, 어. 그리고 그다음에 좀 떨어진 해상으로 좀 약간 이게 서로 이제 경쟁하는 필리핀까지도 아 저 쟤네들보다는 우리는 최신형 F-50M을 이제 발주했어. 오. 성능이 차이가 있는 거야. 야, 어깨뽕 좀 들어갔겠네요. 그래서 분위기가 이제 좀 예. 앞서간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 뭐 다 알려진 거지만 이제 팬더 스트라이크 능동형 전자 주사식 유상 배열 레이더를 이제 장착을 하고 에이사 레이더. 네. 그다음에 이제 항속거리 연장을 해서 공중급유 프로브 장착도 이제 뭐 다 개발을 이제 카이에서 끝내고 있고 네, 다 보셨지만은 그리고 우선적으로 이제 미사일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네. 현재 단계에서는 이제 그 개조 개량비 인티그레이션 비용 때문에 그 앞남은 아직까지는 이제 확정은 안 됐어요 사실은. 그래서 슈퍼 사이드 와인더 AIM-9X는 다 이제 확정이 돼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. 아.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 이제 공군의 입장은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그럼 나중에 인티그레이션 해서 지금 호넷에서도 뭐 이렇게 중거리 미사일 쏠 수 있기 때문에 네네. 그건 좀 별도로 시간은 좀 벌자. 네. 호넷이 또 대신을 하거나 그다음에 SU-30개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은 급한 건 아니고 기존의 이제 플랫폼부터 빨리 확보를 하자. 아. 주변국보다는 고성능이니까 네네. 무엇보다도 지상 공격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앞서기 때문에 네. 그 뭐 타겟팅 포드라고 하는 이제 스나이퍼 XR을 이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GBU-12 페이브웨이 레이저 유도 폭탄 아주 가장 흔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게 지금 GBU-12 계열이거든요. 그리고 덧붙이면 뭐 제이담이 당연히 네, 제이담도 예. 네, 그러니까 제대로 인티그레이션을 해서 지상 공격 능력이 주변국의 F-50이나 T-50보다는 확실하게 앞서간다는. 아. 그래서 이 정도만 돼도 정면 공격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. 말레이시아 공군은. 또 모릅니다. 그 당시 2027년 정도 되면 미니 타우러스가 또 달릴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게 뭐 업체가 이제 나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그것도 이제 해당 그 제작사 카이가 아닌 원천 제작사인 타우로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사실 뭐 카이 입장에서는 아 좀 더 두고 보세요 아직 그 몰라요 또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. 아 그래요? 예, 이거 확정된 거 우리 카이 입장에서는 확정된 거 아닙니다. 아 카이 입장에서는 타우로스에서 욕심 많이 내시는데 너무 이렇게 앞서가지 마세요. 또 저희 이제 뭐 말씀을 듣고 예, 나서는 그러더라고요. 예. 예,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랬지. 아. 알겠습니다. 그랬지. 예, 이것도 미니 타우로스 하면 LIG 넥슨과 또 타우로스 사이의 문제 아닙니까? 뭐 그 1차적으로 그렇고 예. 최종으로 이제 받아서 갖다 껴 맞추려면 이제 LIG 넥슨보다는 카이가 더 이제 핵심 업체고. 그렇죠. 그래서 또 카이 입장은 더 기다려 봐야 됩니다. 이러면서. 아 그렇군요. 네. 사실 말레이시아가 이 FA-50M을 구매를 결정한 게 이 인도의 테자스 MK1 그리고 이 중국 파키스탄의 JF-17과의 경쟁에서 완전히 압도하려고 이 대한민국의 FA-50M을 도입 결정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이게 제목이 사업의 네. 명칭이 말레이시아 국방부 밑에 공군의 사업 명칭을 아까 말씀을 한 세 번 드렸지 않습니까? 네, 네. LCA 경전투기 겸 / 네. 리프트 전술 임무기 사업 두 가지 임무를 다 수행할 수 있는 게 아주 잘하는 게 무엇이냐 네. 따져보니까 대한민국의 FA-50 계열이 아. 가장 적합하다는 거죠. 2인승 처음부터 고성능 초음속 훈련기로 설계되면서 바로 이제 경공격기로 이제 진입한 그리고 F-50의 이제 장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. 야, 이 말레이시아라는 국가 이 국민들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평상시에 지금 이런 그 인도네시아 사태 때문에 예. 우리 PD님이 개삼류 많이 하셨죠. 아, 그럼요. 그래서 이제 그 딱 그 예. 그 시간에
쿠알라룸푸르에서 가서 있으니까 네. 아, 개삼류가 어떤 건지 이렇게 면밀하게 알겠더라고. 아, 이거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. 그 앞에 나라가서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네. 마치 뭐 이렇게 주변국의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네네. 그래서 알겠더라고. 이게 뭔지. 그러니까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아, 인도네시아보다는 우리는 이제 앞으로 방산 제품을 말레이시아 더 팔아야 되겠다. 말레이시아네요. 팔 수 있다. 분위기가 우리하고 더 맞는다. 야. 그리고 어떤 그 사람도 국민 그 전체 분위기가 네. 제가 인도네시아랑 안 가봤지만은 네. 그래도 좀 더 좋은 것 같아요. 네, 제가 불편한 거는 또 그런 건 없었고 예. 아, 다만 이제 교통난은 좀 힘들었죠. 예, 아. 그 정도.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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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뭐 잘 보고 왔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 국방부가 이 FA-50 초기 도입 때부터 이 36대의 도입을 결정을 했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규모를 이제 설정해놓고 돈을 또 이제 투자를 이제 써야 되니까 네. 이제 반토막 내서 1차 18대, 그다음 이제 이거 2차분 또 18대, 그리고 이제 잠재적으로 KF-21, 그러면 그 FA-18D 혼넷을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. 그러면 최소 10대로 봐야 돼요. 10대 아, 이상. 그래서 이제 기다리면은 영업 잘하고 가서 잘 그 물건 납품하면은 네. FA-18D 혼의 대체 사업으로 KF-21 블록2가 진입을 할 것 같아요. 예, 예. 그래서 이 FA-50 1차 계약 할 때부터 이 말레이시아 국방부가 이 재무부에 2조 원 규모의 이 FA-50M 이 36대까지 예. 추가 2차 18대 이 획득 예산을 제출했다고 해요. 이제 제출하고서 이제 깔아놔야 되거든요. 예, 연도별로. 미리. 연도별로 이따 얼마 쓸게요. 돈 빼주세요. 뭐 그런. 그러니까 이 말레이시아가 FA-50M 2차 계약까지 총 합해서 36대 예. 이것을 거의 확정한 거네요. 네. 예.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저는 이제 그 다음 사업을 이제 3차분이라 할 수 있는 KF-11의 이제 보람의 블록 2 이제 판매도 상당히 지금 이제 이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뭐 현장 도착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자료들, 소위 뭐 보도 자료 비슷한거나 아니면은 현지발 이제 기사들 나온 거를 종합해서 보니까 아, 전망이 서는 거예요. 아, 또 팔 수 있겠다. 블록 2 팔 수 있겠다. 잘 개발해서 우리 거 먼저 납품하고. 그래서 저는 잊었어요. 현장에서 뭐 개삼주 고객님에 대해서는 잊었어요. 아, 여기에 집중하면 되지 뭐. 아이, 그럼. 그 뭐 인도네시아 서울에서는 시끄러운데 아, 여기 와 보니까 여기 판매 되겠어 하는 그 여유로움이 있었죠. 말레이시아 가 계신 동안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. 엄청나게 예. 뉴스가 이어지고 있죠. 오늘까지도. 예, 예. 예. 오늘까지도. 예. 자, 그래서 며칠 전이죠. 5월 8일 어버이날에 이 말레이시아 국영통신사 베르나마에서 예. 이 말레이시아 공군은 예. FA-50M 경 전투기 18대를 추가로 구매해 총 36대를 운용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네. 직접 네. 보도를 예. 했습니다. 예. 저도 봤습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기대하는 게 뭐냐면은 네. 현재 공군 전력이 이제 SU-30계열의 러시아제 플랭커 전투기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네네. 이게 대형 전투기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운영 유지가 이렇게 뭐 말레이시아 직접 공군이 수시로 아주 자주 운영할 수 있는 그 폭이 좀 운신의 폭이 좀 작아요.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작전에 이제 투입하고 네네. 그럼 이제 수시로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자기들이 원할 때 아무 때나 이제 띄울 수 있는 전투기가 뭐냐.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선정한 게 바로 F-50M인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네. 그 공군 이제 사업단 말레이시아 공군 사업단의 이제 주요 이제 장교들이 네네. 대한민국 공군의 이제 FA-50 운영하는 기지를 다 방문했어요. 아. 그러니까 면밀하게 조사하기 위해서. 근데 우리가 소티 비행 횟수가 그렇죠. 엄청나게 많은 걸 이제 인식하고 갔어요. 어떻게 이렇게 자주 띄우냐. 그래서 그거에 상당히 이제 그 뭐 감탄, 감명받았다고. 8 전투 비행단에 FA-50이 이제 주력으로 운영되고 있고. 네네. 그다음에 이제 예천 기지에는 TA-50 블록 1하고 FA-50 또 1개 대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양쪽 기지를 이제 집중 이제 이렇게 가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네. 그 소티 수가 엄청나다. 야, 이거다. 그다음에 평상시에 리프트 전술 인문기도 운영하고 조종사 네. 양성용으로 예. 그다음에 유사시에는 경 전투기로 투입을 할 수 있는 기종, 겸할 수 있는 기종이 이게 딱 안성맞춤이다. 그래서 그게 상당히 결정적인. 물론 이제 세부적인 금액이라든지 뭐 거기에 들어가는 스펙에 대해서 조정하는 거 네. 그거는 또 면밀하게 그다음 이제 어떤 협상이지만 했지만은 네. 처음에는 이게 원활하게 얼만큼 작전을 잘 하느냐 나가느냐. 그래서 그거에 이제 일단 감통. 감통은 뭡니까? 드럼통도 아니고 감통은 뭡니까? 아직도 제가 잠이 안 깼나 봅니다. 네. 아, 새벽 오늘 네. 6시요? 예. 6시에 도착하셨죠? 감명과 감탄. 아, 감명과 예, 감탄. 합성을 하면은 감통.
그리고 감동까지. 예. 아, 제 정신이 아닙니다 지금. 예예예. 예, 예. 그래서 그게 제가 상당히 지금 저도 인상적이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. 아 이게 역시 소티스도 중요하구나. 뜨고 내리는 게 빈번하게. 그만큼 실제 운영 능력이 뛰어나다는 얘기 아닙니까? 그래서 이제 향후에 예. 도입을 하면은 사실상 주력기로 운영될 것 같아요. 아 그렇군요. 예, 평상시 뭐 여러 작전 투입을 이제 한다면은. 예. 네 알겠습니다.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KF21 제3류 인니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한 마음들 갖고 계시는데 네. 이렇게 또 말레이시아의 좋은 소식을 이렇게 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바로 이렇게 대립하고 있나요? 아, 너무 네, 감사합니다. 예예. 예. 그래서 좀 말레이시아는 하여튼 뭐 희망적입니다. 판매 잘 되고 다음에 한 말씀 더 드리면은 네. 수리원 계열도 지금 그쪽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답니다. 아 그래요? 네,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네. 기동헬기 뭐 상륙 뭐 기동헬기라든지 공격헬기도 있지만은 네. 소헬기도 이거 좀 나중에 뭐 많이 도입은 못해도 도입을 할 것 같다. 아 그래요? 네. 수리원 하면 또 이라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쪽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? 뭐 엠바고 걸려 있습니다. 아 뭔가를 알고 계시는데 또 말씀을 하실 수가 없군요. 아, 뭐 신신 당부를 받아가지고. 아 엠바고는 예. 또 지켜야죠. 괜히 예. 엠바고입니까? 예, 예, 예. 알겠습니다. 이 엠바고가 풀리는 순간 네. 저희 슈퍼소닉 TV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여러분께 소식을 전하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자 오늘 너무나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 들고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그 인도네시아 옆에 나라에서. 그러니까요. 네. 알겠습니다.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. 네. 예. 여기까지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그리고 저 소닉 PD였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